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3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도 아우 네. 또 설레셨어요. 네. 어제부터 매주 잠을 못 이루고 매주 설렙니다. 네. 네. 네, 그 팬텀싱어 시즌 세 번째 시즌에서 네. 우승을 하셨죠. 라포엠의 멤버이자 클래식부터 팝, 가요까지 다 정말 너무 아우르시는 네. 카운터 테너 최성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와. 박수 소리 엄청 크네. 이렇게 한 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얼굴 너무 뵙고 싶은데 곧 공연이 시려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또 마스크를 쓰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직접 네.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네.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공연이? 앙콜 공연? 네, 지금 네. 그 앙콜 콘서트가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네. 긴장되네요. 네. 앙콜이니까 사실 그 전에 하신 건데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되세요? 했던 공연이기보다는 네. 조금 더 선곡들도 달라진 곡들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제가 느낄 때는 같은 공연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또 약간 새로운 공연인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기대가 되긴 한데 살짝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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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 3월에 콘서트가 너무너무 그 뜨거웠었다고. 네. 네. 다 매진된 거는 물론이고 굉장히 뜨거운 열광된 분위기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무사히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정말 첫 단독 콘서트였는데 네.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긴장 네. 많이 했었는데 많이들 응원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잘 끝났고 감사하게도 네. 앵콜 콘서트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무대는 많이 오르셨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활동하시고 네네. 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어떠셨어요? 이 전에 섰던 무대와. 사실 저는 무대에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세요? 네.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무대에 딱 들어가서 노래가 시작되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막 주락펴락하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번은 또 첫 단독 콘서트였다고 생각이 단독 콘서트였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조금 더 네. 있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네. 타이틀은 왜 무브먼트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이 타이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최성훈이 갖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에 어떤 타이틀을 정말 딱 내세우면서 나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무브먼트가 정말 그 클래식에서는 악장이라는 악장. 표현도 네.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표현도 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최성훈이 정말 이 클래식 음악에서 한 악장 넘어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네. 그리고 최성훈이 앞으로 크로스오버, 클래식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싶은 최성훈의 네. 움직임을 담아보기도 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네. 첫 단독 콘서트를 무브먼트로 정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레퍼토리도 다 직접 정해서 네. 네. 제가 이틀 양일간 정말 다른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콘서트는 클래식 레퍼토리를 조금 더 많이 다뤘고 네. 두 번째 날은 이제 크로스오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부터 선곡하면서부터 과정이 진짜 혼자서 하고 또 주변에서 회사분들 그리고 음악 감독님들 많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좀 많이 네. 몰두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다른 레퍼토리로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총 몇 곡이었어요? 총 거의 한 30, 40곡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곡수가 기억이 안 날 만큼 네. 그냥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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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앵콜에서는 이제 그때는 이틀을 했는데 앵콜은 이제 조금 구성을 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하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다른 공연이었다면 네. 이번은 하루에 정말 하프 앤 하프로 해서 그 1악장과 2악장이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예정된 러닝 타임보다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에센스만 뽑아서 압축해서 그러니까요. 네, 네. 하루에 다 맛볼 그러니까. 수 있게.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뭐 연습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네, 콘서트 준비 계속하고 그다음에 곡들에 대해서 조금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공연이 끝난 후에 또 있을 다른 공연들 준비도 네. 하고 있으면서 네. 라포에모로도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많아서 네. 함께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어떤 공연이 있는데요? 이 제가 단독 콘서트가 끝이 나면 부산에서 또 콘서트가 클래식 콘서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성남에서 그 영화 음악을 주제로 한 또 시네마 네. 콘서트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라포에모로서도 저희 공연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네.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바쁘시겠다. 클래식과 지금 다른 크로스오버 뭐 아니면 진짜 뭐 팝송까지도 아까 다 아우른다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담지만 출발은 클래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크 레퍼토리를 이제 빼놓지 않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카운터 테너에게 바로크 음악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공부하고 경험해봤던 게 바로 그 음악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음악들이 제가 지금 현재 크로스오버를 도전하고 새로운 장르들을 배워나갈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를테면 바로 그 음악이 되게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하고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조금 변주를 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는 크로스오버 음악에 같이 접목될 때 정말 새로운 또 장르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전에 공부한 것들이 계속 같이 활용해 보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되게 네. 같이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엄청난 전문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또 바로크 음악 얘기 나오니까 지금 또 변주가 자유롭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바로크 네. 음악이 많이 들어봤지만 네. 뭐지? 그럴 수도 그건 변주가 네. 자유롭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조금 네. 바로크 음악은 쉽게 조금 표현을 하자면 반복되는 구간이 조금 많아요.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반복되는 구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 같은 음악인데 조금 두 번째 할 때는 나의 그런 기량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하기도 네, 하고 네. 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꾸밈음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네. 조금 자유롭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네. 작곡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할 때도 같이 할 수 네, 있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 하면은 그럼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를테면 어떤 작곡가, 뭐 보통 그 시대 음악이다. 저는 네. 바로크 음악 하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는 헨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헨델 하면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헨델의 음악 영화에서도 소개됐던 그쵸, 뭐 파리넬리의 네. 네. 울게 하소서, 라샤키오 비앙가, 뭐 정말 옴브라 와이프 네.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 전 헨델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죠. 꼭 들어보시면 정말 차분하다가도 정말 기교가 넘치고 네. 정말 파워풀한 곡인데도 들어보면 그 묘하게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카운터 테너는 바로크 음악에서 제일 뭐라 그러지? 그때 제일 많이 네, 요즘에는 음악을... 그런 바로크 음악 그 이전 시대 음악들도 함께 연주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부터 원전 연주법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도 하면서 네. 카운터 테너들의 연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네. 했죠. 그러니까 원전 연주란 그 시대의 방식으로 연주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악기도 그 시대 피아노 창창창 소리 나는 약간 그거. 그런 네. 악기들이 좀 다르기도 네. 하고 네. 뭐 활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연주법이 나오면 다시금 이제 사람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 카운터 테너들의 연주들도 조금 많아졌죠. 그 파리넬리 그 영화도 그쵸. 되게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이거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주인공이 파리넬리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때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네. 그게 워낙 좀 오래된 영화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였어요. 네. 그 영화 이제 클립으로 이제 노래들이나 그 장면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네. 오 이렇게 네.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게 그때는 무대 위에 여성이 서지 맞아요. 않고 네. 남성들이 이제 무대에 서는 시대였는데 그래서 여성처럼 이렇게 높고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그 옛날에는 소년 네.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거세를 시켜서 맞아요. 그렇게 이제 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 그게 카운터 테너가 아니라 그 뭐라고 맞아요. 하죠? 그거는 카스트라토라고 하죠.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카스트라토고 네. 카스트라토랑 또 카운터 테너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전혀 그 다른 카스트라토랑 네. 카운터 테너는 완전히 다른 그죠. 개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카운터 테너 카스트라토가 있던 시기에도 카운터 테너는 존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카스트라토가 있던 시기에도 정말 그 테너의 윗성부 다른 성부들을 노래하는 얕게 노래하는 카운터 테너가 존재했었는데 아. 그 시기에 카스트라토가 워낙에 각광받고 아. 정말 시대를 정말 풍미하다 보니까 네. 카운터 테너의 자리들이 되게 약해졌죠.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추후에는 카스트라토가 너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네, 금지하자. 네. 딱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한동안 조금 다른 음악으로 가다가 네. 원전 연주법이 나오고 그 아. 시대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 테너가 다시금 조명받는 네. 시기가 됐죠. 네. 그래서 카운터 테너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네. 음악이 있었죠. 네. 그러면 카운터 테너는 그러니까 보통 뭐 팔세토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 팔세토라고 하면 네. 저희들이 쉽게 표현한 팔세토는 가성이거든요. 아, 네, 네. 가성 아. 이제 성대 정말 위에 정말 연한 부분으로 노래를 하는 네. 가성인데 가성만으로 노래하기에는 그쵸. 소리 힘이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네. 약해요. 네. 성악가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무대에서 홀을 이렇게 막 울려야 되는 그쵸. 노래이기 때문에 네. 가성대로는 조금 힘이 없기 때문에 비강공명 두성 몸에 있는 울림통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소리를 멀리하죠. 네. 근데 팔세토가 기반이기는 하죠. 아, 그러니까 팔세토 창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가성 사실 보통 그냥 남성들도 가성으로 이렇게 내면 그 비슷한 소리가 나기는 맞아요. 하는데 이제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힘이 네.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카운터 테너들은 훈련을 많이 하죠. 아, 조금 더 강하고 어떤 멀리 나가고. 식으로 그럼 훈련을 해요? 훈련은 연습이요. 그냥 저는 연습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녹음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들어봐 주시기도 네, 하시고 네. 저음에서부터 고른 소리가 나기 위해서 진짜 아침에도 노래해보고 저녁에도 네, 노래해보고 네. 컨디션을 달리게 해보기도 하고 그럼 뭐 성대 근육을 뭐 키우는 건가요? 뭐 어떤 식인가요? 근데 그 성대를 계속 쓰고 자기 공명을 찾는 게 사실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악기가 몸 안에 있다 그쵸. 보니까 네. 그거를 캐치하는 감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의 진짜 매일매일 연습했던 근데 요즘은 이제 카운터 테너 하면 아 그치 그렇게 그런 성부를 맡아서 하는 네. 성악가도 있구나 하고 많이 아시지만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 있었어요. 아~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네. 소년소녀 합창단에 변성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보이스 오프라노죠. 변성기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네. 전 또 그때는 더 목소리가 얇았어서 소프라노 퍼스트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노래를 하고 합창단에서 그때는 여학생 남학생 구분 없이 다 이렇게 소프라노 맞아요. 이렇게 다 성해요. 그때는 변성기 이전이라서 모두가 소리가 약간 비슷한 음역대라서. 근데 저는 소프라노 있으면서 노래를 계속 합창단에서 발성을 좀 편안하게 배웠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합창단에 거의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오래 하셨네요. 그 네. 활동하면서 변성기가 지나간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통 흔히들 이제 변성기면 막 목이 아프다는 분도 있으시고 그쵸, 네. 소리가 갑자기 확 변하고, 소리가 달라진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변성기가 언제였지 생각할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네, 지나가긴 했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톤이 또 달라지긴 했는데 네, 네.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보니까 몸에 그 발성이 되게 익숙하게 배어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변성기가 지나갔음에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운터 테너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저는 카운터 테너의 길로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합창단 하셨으니까 성악가가 원래 꿈이셨어요? 사실은 네네. 원래 저는 그 성악가를 꿈꾸기 전에 네. 제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저예요? 그래서 여기 꿈을 사실 저예요? 전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너무 네. 약간 좀 재밌는 상황이고 네. 너무 기대되기도 네. 하고 와.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약간 제가 막 늘 얘기하는 게 저 약간 심야 라디오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저 약간 뭐 되게 늦은 시간에 라디오 네. 같은 거 할 때 네. 되게 잔잔하게 얘기하면서 네.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심지어 저 중학교 때는 그 방송반 하셨구나. 진짜요? 방송반에서 또 아나운서를 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약간 그런 꿈이 또 있었었어요. 아, 후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희 이렇게 스케줄 차 이렇게 오기도 네. 하면 아~ 진짜 다들 너무 대단하시고 요즘에 TV에서 보면 아나운서분들, 앵커분들 아~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아~ 그 이후에 몇 번 이제 이런 비슷한 인터뷰를 해도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아~ 즉석 라디오 DJ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고 싶은데 네, 네. 한번 소리가 뭐 워낙 좋으시니까 네. 네. 최성훈의 얼마 전에 그 단독으로 인터넷 그것도 하셨던데. 혼자 진행하시면서 맞아요. 라이브로. 약간 제가 평소에 네. 약간 뭐 안녕하세요 최성훈의 음악잔치 최성훈입니다 뭐 이렇게 아~ 해가지고 최성훈의 음악잔치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음악잔치라는 게 되게 약간 옛날에서 많이 하던 단어일 것 같고 네, 네, 되게 네, 네. 친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의 느낌 뭐 뮤직 페스티벌 아니면 혹은 뭐 아~ 뮤직 살롱 이런 네. 것보다는 음악 잔치로 조금 친근한 느낌을 담고 싶어서 아~ 그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최성훈입니다 이러면서 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내주시는 그런 막 일화 네, 같은 것들 그런 거? 것도 해보고 네, 싶 네. 이래서 했는데 언젠가 또 기회 되면 여기 SBS에서 또 아~ 초대해 주시면 또 심야에 음악 잔치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네. 심야 라디오가 있으면 네 잔치여야 합니다. 네. 잔치. 네. 페스티벌 이런 거 안 됩니다. 살롱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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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네. 12시 이후로 네. 아나운서는 안 되셨지만 뭐 그런 거는 뭐 하실 수 있죠. 네. 뭐 그런 프로그램에 네. 또 기회가 네. 돼서 제가 네. 한번 초대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네. 재밌을 것 같고 와. 어릴 적 꿈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혹시 뉴스 아나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뉴스를 읽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라디오도 너무 어렵지만 네, 네. 그런 뭔가 이렇게 딱 각 잡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각이 잡혀 있다 그래야 되나 네. 이런 느낌에 다 훈련 받으면 다 해요. 네. 그럴까요? 네. 각 잡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딱 해서 말씀을 하시지 아. 환자도 안 틀리시고 정말 아니요 틀려요. 이거 정보 전달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멋지죠. 네, 멋지셔가지고. 네. 아나운서가 꾸미셨다니까 뭔가 우리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큰 인연이 있는 것 진짜. 같은 그런 기분이 네. 드네요. 더 친근하게 네. 느껴지네요. 아 정말요? 네, 네. 네. 네, 최성훈 아나운서를 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아, 지금 훨씬 좋으시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래 들으면 목소리가 진짜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되게 그냥 저음량. 네, 네. 맞아요. 좀 중저음이라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훈련에 따라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카운터 테너들 다른 분들 보시면 중저음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네, 그래서 카운터 테너도 음역이 좀 다양하기는 한데 네. 평상시 목소리는 조금 중저음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카운터 테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냥 이런 원래 그 목소리로 노래를 이렇게 한곡 정도 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 음악회를 보러 갔는데. 네. 아. 네. 아, 그 느낌으로 안 내면은 그냥 저음 진성대로 네, 그냥 진 아~ 네, 원래 진성대로 네, 이런 소리는. 그냥 보통 때 이런 그런 좀 굵은 목소리로 네. 아,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노래 하시는 게 가성 그 네네. 훈련된 그 목소리인 거예요. 네. 진짜 되게 가성처럼 안 들리고 그렇죠. 엄청 네. 네. 신기하다. 피나는 연습. 네. 그러니까 오페라에 출연을 하면 진짜 오페라 극장은 또 더 크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꽉 채워야 되는데 이제 카운터 테너들이 맡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 바로크 오페라도 있지만 뭐 그 이후에 모차르트나 이런 데서 왜 바지 역할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메조 소프라노 같은 이제 여자 성악가들이 바지를 입고 하는 남자 역할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그거 여자가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또 카운터 테너가 원래대로 남자 성별인 사람이 맡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몇 번 봤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오페라 극장 그 큰데 그걸 그냥 다 채우시더라고요. 네. 와. 다른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죠. 네. 네.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성악을 하고 계속 합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예종에 가서 이제 성악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대구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네.
고2, 고3 때부터 그 한예종 예비학교를 다녔었어요. 아. 그래서 예비학교를 서울로 다녔어가지고 네, 네.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학사를 한예종을 네, 다녔었죠. 네. 그러니까 카운터 테너로 들어가신 네. 거네요. 네. 네. 성악과 전공 이제 카운터 테너 네. 전공이었죠. 네. 카운터 테너 전공하신 분이 동기생 중에 많이 있나요? 저희 동기엔 저밖에 없었고 아, 네. 제가 08학번이거든요. 네, 네. 08학번인데 05학번 선배님 한 분 계시고 아. 그 위에 또 02학번 선배님. 아, 뜨문뜨문. 네, 그렇게 조금 네. 자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교수님 중에서는 근데 꼭 맞으세요? 카운터 테너한테만 배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파트의 그 성악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 선생님들에게 다른 파트 분들이 계시듯이 네. 저도 테너 선생님한테 아. 학부 때는 배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테너 선생님께서 레파토리나 성악의 발성은 다 기본적인 발성은 다 비슷하고 똑같은 이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를테면 그냥 테너의 음역하고 카운터 테너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은 보통 카운터 테너 높이 하면 어디쯤까지 올라가나요? 음역대는 파트와 상관없이 아.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도 해요. 네, 네. 다르기도 한데 보통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카운터 테너는 되게 높은 음을 내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음역대는 바리톤, 아. 메초 소프라노, 알토랑 비슷한 음역대예요. 네, 네. 그래서 소프라노나 테너보다는 음역대로 따지면 조금 더 낮지만 저희는 거기보다 옥타브를 높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높게 들리는 거죠. 아, 네. 옥타브를 하나 더 씌웠다고요? 그렇죠. 하나 옥타브를 띄어 오르는 거죠. 그럼 진짜 높은 거잖아요. 뭐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아, 그래서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하던 역할을 하기도 맞아요. 하는 게 그게 그래서 비슷한 음역이라서 네. 그래서 카운터 테너가 그 소프라노 선생님들의 파트, 테너들의 파트를 부르기는 너무 힘들죠. 네, 네. 아예 음역이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전에 그 카운터 테너인데 왜 그냥 원래 남성 굵은 목소리를 네, 했다는 네. 분이 약간 바리톤 음역대 뭐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카운터 테너도 왜 해외에도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뭐 롤 모델 같은 뭐 그런 분이 있었나요? 아, 난 저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근데 정말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보다는 해외에 조금 더 많이들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다른 네. 분들이. 그래서 네. 그런 성악가들을 보러 진짜 공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데이비드 안센, 아, 네. 그다음에 안드레아 숄 네. 굉장히 좋아했죠. 네. 그래서 네. 정말 음원으로 그리고 정말 인터넷으로 많이 듣던 소리를 네. 공연장 현장에서 듣기도 하고 듣던 거랑 이렇게 또 다르네 그래서 아. 조금 배울 점 찾기도 하고 어떻게 달라요? 직접 들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리가 큰 경우도 있었고 아.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더 멀리 뻗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카운터 테너는 더 음원보다 실제로 들으면 아, 다르다는 네.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뭔가 소름 쫙 이렇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안드레아스 숄 왔을 때 보러 갔었거든요. 아. 저는 여러 번 왔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이 한때 또 무슨 자동차 광고의 그 노래가 백합처럼 하얀? 맞아요. 화이트헤즈 릴리즈라는 그 노래가 삽입이 돼가지고 그때 네. 조금 또 유명했었어요. 아, 한국에서. 네.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아 카운터 테너가 그리고 또 그분은 또 되게 키도 크시더라고요. 맞아요. 키 엄청 네, 크시고. 안드레스 쇼는 진짜 키가 엄청 커요. 어깨도 엄청 크시고 네, 좋으시고. 근데 네, 네. 고운 정말. 고운 소리를 그냥 네. 저 네, 멀리까지 하시는구나. 네, 네. 재밌다. 네. 그러면 유학도 가셔서 이제 유럽의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유럽에서 계속 살았죠. 열심히 그쵸, 공부하면서 네. 도전하고 여러 군데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프랑스 파리로 나갔고요. 그쵸, 프랑스 네. 파리에 있다가 그 근교 도시인 베르사유에서 또 공부도 하기도 했고 네.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네, 네.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승 뭐 이게 콩쿠르 우승 경력도 많이 네. 뭐 좀 읽어주세요. 마리아 네. 아라디니 국제 성악 콩쿨 우승, 프랑스 레오폴드 벨랑 국제 콩쿨 우승,
프랑스 마르망드 국제 성악 콩쿠르 오페라 부문 3위, 또 이탈리아 밀라노 마그다 올리베로 국제 콩쿠르 3위, 또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세미 파이널 진출 등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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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또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텀 싱어에 나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오신 거죠. 그 기회로 한국에 들어왔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최성훈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할 수 있었나 좀 의문이 들 만큼 네.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무대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고 네. 그게 또 한국이었고 네. 그래서 가야겠다 또 새로운 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그런 과감한 도전 의식에 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약간의 겁은 있었죠. 그 겁이라고 하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어떤 걸 내가 해야 될까 이전에 공부했던 걸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겁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말 과감히 도전을 해보자라는 선택을 했고 네. 와서 정말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사실 팬텀싱어에 나오셨던 분들이 좀 그전에도 네. 출연을 좀 하셔가지고 맞아요. 좀 네, 그 과정을 좀 듣기는 했는데 그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계속되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네. 그 프로그램이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거의 한 6개월, 그쵸. 7개월 이렇게 네. 동안 거의 네. 매일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 사실 뭔가 일을 하던 사람이면 그 일도 접어야 되고 학업이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그것도 또 한동안 6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뭐 가볍게 생각하면 아 좋은 경험 해보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결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 경연의 경연 프로그램에 있었던 동안은 네. 진짜 모두가 그렇게 몰두하더라고요. 저 포함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들 정말 최고의 음악이 나와야 되고 이게 정말 오디션이고 경연이지만 부르는 음악에는 정말 완벽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모두가 쏟아내더라고요. 저 또한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런 동료들이 같이 보니까 아 나도 빨리 해야겠다 으쌰으쌰 해서 네. 잠시 피곤하고 지칠 때도 아니야 일어나서 해야 돼 이렇게 선곡을 하기도 하고 네, 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조합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라포엠으로 됐는데 네. 라포엠 자랑 좀 해주세요. 아까 라포엠의 최성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소개하실 네. 때도 네, 네. 저희 라포엠은 팬텀싱어 시즌 3에서 네. 정말 감사하게도 우승을 했던 우승팀이고요. 네. 정말 질감이 다른 두 테너와 네. 카운터 테너 그리고 바리톤까지 있는 성악을 전공을 한 멤버들이 모여서 노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라포엠이라는 이름은 정말 그 보헤미안이라는 프랑스어로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들이 담겨 있고 포엠이라는 시가 담겨 있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 한 편의 시 같은 음악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연 이후로 정말 부지런히 거의 뭐 매일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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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성악가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성악 전공자들로만 구성된 팀이 우승한 거는 없었다고 저는 들었던 네, 제가 것 같은데요. 얘기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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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네 명 다 성악 네. 출신 그쵸. 친구들이라서 네. 네. 클래식으로 이제 훈련을 계속 받아오시다가 지금 이제 되게 다양한 곡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곡을 고를 때나 뭐 공연을 하실 때나 뭐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그 저의 공연을 할 때는 내가 이 공연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 곡을 내가 선곡을 했을 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한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 곡을 부를 때 나의 어떤 신경이 조금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담긴 곡들을 선곡하려고 해요. 네. 클래식 곡일 때는 카운터 테너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냐 혹은 이 곡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데 라는 네. 조금의 이야기들이 각각 담긴 곡을 선곡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새롭게 곡들을 익힐 때에는 이 곡에 대해서 조금 가사 한 말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랑 이게 어떻게 또 맞을지 조금 고민을 해서 네. 또 담아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비슷한 곡을 불러도 정말 가수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항상 좀 염두에 두는 편이죠. 그러면 클래식 그런 바로크 레퍼토리 중에서는 제일 좀 자주 부르고 싶고 의미가 있는 곡은 어떤 건가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몇 번 해주셨었는데 네. VVT란노라고 네. 제가 팬덤싱어 경연 프로에서 예선곡으로 불렀던 곡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지난 그 단독 콘서트에서도 불렀던 곡이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오디션 수많은 콩콩 네, 현장에서 네. 네. 약간 이 노래를 부르면 통과되거나 합격을 받는 저의 약간 주무기 같은 네, 그런 네. 곡이었어요. 그 곡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곡이 마음속에 항상 저의 1번 곡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연주회장에서 만약에 기존에 불렀던 곡을 또 불러도 된다. 네, 네. 그럼 항상 저는 그 곡을 먼저 꺼내는 것 같아요. 그 곡을 틀으면 좋겠는데 JTBC 거라서 틀 수가 없고 아우 아, 네, 네. 네 그거는 그러면 찾아서 보시는 걸로 하시고 네. 네. 그럼 다른 곡을 네,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어떤 걸 들을까요? 그 마누엘 라포엠 노래 중에 네네. 그러면 뭐부터 들을까요? 마누엘부터 들을까요? 네 마누엘 네.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함께
아, 보헴의 만월. 아, 좋네요. 네. 네. 아,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팀 멤버들끼리 또 특별히 더 친하시다고. 맞아요. 정말 재미있는 게 저희들이 여자 형제밖에 없는 네 명의 팀이라서 모이면 남자 형제들이 여기 있으니까 막 네. 장난치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얘기도 각자 학교 다녔을 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아, 또 상황 네. 얘기도 모이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전혀 친분이 없었고 이때 만나서 처음 이렇게 하신 근데 거예요? 재밌는 건 저는 좀 이제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나갔지만 네. 이 세 분은 한국에 있으셨고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었어요. 아름아름 이렇게. 왜냐하면 네. 워낙에 다들 그쵸, 콩쿨에서 네. 우승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고 네. 정말 많은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박기훈이래, 제가 정민성이래, 아, 네. 저 사람이 유채훈이래라고 아. 서로는 다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딱 예심에 나왔을 때 네. 저 친구가 여길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해외에서도 또 콩쿨 나가다 보면 한국 분들이 워낙 잘하니까 다 만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항상 콩쿨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또 시기가 있잖아요. 네, 네. 봄 여름 이럴 때 콩쿨이 또 많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콩쿨을 제가 한창 콩쿨을 많이 나갔던 해에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콩쿨을 나갔는데 이 콩쿨 끝나면 제가 그 기차를 타고 다음 콩쿨로 가면 네. 거기서 보내는 또 와 있는 거예요. 또 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네, 다른 친구들도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저 친구 또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또 그 콩쿨이 끝나고 뭐 잠깐 집을 가거나 혹은 또 다른 도시로 가면 네, 거기 또 와 있고 애들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콩쿨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나중에는 네. 인사하기도 하고 네. 편하게 네. 지내죠. 또 위에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소수가 모이니까 오, 또 네. 왔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생활이랑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지금 뭐라 그러죠? 커리어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생각하셨던 근데 유학 가고 그때 생각했던 나의 최성, 그러니까 카운터 테너 최성훈의 모습과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다른 길을 택하신 네. 셈인데 어떠세요? 전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유학을 갔을 때는 제가 처음에 유학을 딱 떠났을 때는 사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병원에 좀 오래 있었다가 나 이제 유학을 간 건데 유학을 갈 때도 내가 어떤 성악가가 돼야지 혹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결단보다는 네. 조금 더 큰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급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빨리 유학을 나갔던 거고 네. 그러면서 유학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그때는 음악 이외에 새로운 문화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못 느껴봤던 감정들도 느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유학 생활이 저에게는 정말 물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긴 한데 네. 지금은 마음의 안정이 조금 드는 시기이기는 해요. 네. 그동안에 네. 유럽에 있으면서 정말 그때도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좀 살았거든요. 오디션의 연속, 그죠. 콩쿨들 네. 다니면서 맨날 매번 경쟁을 해야 되고 네.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전을 하면서도 내심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한국에 와서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정말 응원하면서 봐주시는 팬분들과 관객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옆에 정말 멤버들이 함께 응원하신 응원해주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네. 요즘은 정말 행복하게 노래한다라는 네.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네. 팬탄싱어가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 번째 시즌이셨으니까 그 앞에 시즌 하는 거 보면서 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이전 시즌 1, 2를 봤을 때는 나가야지를도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보면서 와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성악가 분들이 노래를 하시면 어떻게 성악가를 했는데 저런 음악도 한번 해보지?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정말 저는 정주행을 했다고 말을 하죠. 아, 네네. 저는 정말 그렇게 봤었거든요. 아, 네. 봤었는데 제가 참여를 할 줄은 그때는 생각도 못했죠. 감히. 아, 네. 네,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또 팬텀싱어의 카운터 테너로 참가하신 분은 되게 그전에는 없었죠. 네, 아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처음 딱 나갔을 때 경연하면서 곡을 막 선곡을 한다던가 팀이 된다던가 이렇게 라운드가 올라가면서 좀 그런 고민이 있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설례가 없으니까 네. 다 이제 개척을 하셔야 되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전에 또 다른 그 이전 시즌에 선배님 영상 보면서 또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팬텀싱어 얘기를 여기서 진짜 저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이거 우리 프로그램도 아닌데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네네,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아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카운터 테너로 이제 참여를 하셨으니까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노래를 고른다든지 뭐 이렇게 팀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 프로에서는 제가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은 카운터 테너가 저도 처음 해보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카운터 테너가 다른 파트들에게 같이 노래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잘 흡수되고 네. 서로가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함에 있어서 이들의 소리 내는 거에 방해를 받진 않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매 라운드에 있긴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즌 3에서 같이 할 때 그 올라가면서는 카운터 테너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또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튀거나 그러면 또 팀의 느낌이 안 사니까 네. 그런 조율하는 그런 게 조금 그 당시엔 힘들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너무 힘들었죠. 네. 노래할 때는 잠도 잘 자야 되고 그쵸. 잘 먹어야 되고 이런데 네. 그런 체력 관리 해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목을 뭐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건 제가 유학 때부터 한 거긴 한데 네. 저는 코세척을 거의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고요. 네. 코세척을 항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따뜻한 물을 딱 받아서 이렇게 수증기를 따뜻한 걸 이렇게 흡입한다고 하죠. 아, 네, 네. 목을 조금 더 촉촉하게 하는 느낌? 그런 걸 조금 자주 하는 편이고. 네, 네. 네. 저는 코세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코세척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코세척 하는 거 있어요, 요새. 아, 그래요?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딱 넣으면. 근데 비염 있는 분들이 그거 계속 하니까 비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네. 아 그렇구나.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뭐 황사 그럴 때 미세먼지 많을 때도 황사하고 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코세척과 소금을 가글을 하고 난 이유는 네, 네. 감기를 앓은 적이 잘 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기 예방으로 코세척을 하시는 거예요? 코세척과 목소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코가 건조하거나 코가 안 좋으면 목소리도. 노래를 할 때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숨 쉴 때 뭐 숨도 쉬어야 되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공명통이라고 하죠. 아. 울림을 정말 코 여기 비어있는 그런 울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성악가들이 네. 네. 저는 그렇게 세척을 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들 때 잘 되더라고요. 아.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뭔가 뻑뻑하고 이런 거보다 맞아요. 그쵸. 네. 저희들도 약간 비염이 많은 시기라던가 네. 또 알러지라고 하는 그게 네네. 막 힘들 때는 목소리도 괜히 조금 걸걸해지는 느낌 들고 맞아요. 조금 약간 허스키한 느낌도 이러잖아요. 네, 네. 그게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냥 항상 매일 꾸준히 하세요? 거의 매일 해요. 와. 그럼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관리하는데 저는 신경 쓰는 건 음식이나 그런 건 전혀 안 가리고요. 아. 그리고 물론 뭐 과하게 맵다거나 그쵸, 공연 예. 전에는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연이 있는 기간 중요할 때는 이제 음주도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그런 거는 관리하는데 평소에는 네. 조금 열어두는 편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맞아요. 많은데 제가 네, 너무 네. 이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공연이나 이럴 때는 관객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쵸. 저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야죠. 네. 운동 같은 것도 따로 하세요? 요즘에 제가 그 PT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 PT 수업을 네. 하면서 이제 체력을 계속 키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방송에서 막 골프 이런 것도 막
엄청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골프도 요즘에 맛을 보고 있고 테니스는 한 번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내려놨는데 이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운동을 조금 요즘에 계속 네. 시도하고 있죠. 아. 혹시 공연 전 루틴 이런 거 있으세요? 나는 공연 전에는 이걸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원래는 저는 공연 전에 그 아까 말한 따뜻한 그 항아리랑 네. 그 코 세척을 항상 들고 다녀요. 아, 항아리를 들고 다니세요? 근데 이 항아리 약간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비행기, 기차 모든 곳에 제 옷은 안 가지고 가도 이 항아리와 이 세척은 항상 들고 다녔어요. 아. 수건에 감싸서 항상 들고 다녔고 지금도 공연 때 요즘엔 한 번씩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항상 그걸 챙겨서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네. 하죠. 항아리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흡입하려고 만들어진 항아리는 아닌데 맞아요. 근데 그런 항아리가 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 네, 네. 거기에 따뜻한 물을 넣고 위에 딱 마개를 딱 닫으면 수증기가 올라오는 아,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어디선가 사고 싶어지는데요. 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처음에 네. 이거를 어디서 본 게 아니고 런던에 있는 후배 집에 갔다가 이게 뭐야 이랬는데 네. 너무 유용하고 탐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주고 네가 새로 살아 사는 게 어떻겠니?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아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죠. 그분도 성악하시는 분 성악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런던 갈 때만 정말 많이 도와주는 친구였는데 네, 네. 그 친구에게 거의 그 친구의 의사는 상관없이 제가 받아오고 호리병처럼 생겨. 맞아요. 그것도 이제 사이즈별로 조금 다르게.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팬분들이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중요한 호리병이네요. 저에게는 네. 진짜 네. 항상 들고 다니는 애장품이죠. 그렇구나. 네. 아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별명이 다람쥐, 새람쥐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제가 그 볼이 조금 통통한 편이에요. 네. 볼이 조금 네. 통통한 편이고 항상 이제 좀 그냥 무표정일 때 뚱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람쥐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람쥐가 여기 볼이 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토리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뭐가 없지만 그냥 자연산의 통통함인데 이제 팬분들은 다람쥐 같다 이렇게 애칭을 지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다람쥐인가? 처음에는 다람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람쥐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다람쥐 같기도 하고 다람쥐 같구나 하면서 네. 불러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네. 지내고 있죠. 네. 재밌어요. 네. 네. 어디 별명 되게 많으신 막 여러 개 써놓은 거 제가 한번 봤는데 약간 네. 팔랑귀 뭐 이런 것도 그때 약간 아닌가? 뭐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별명을 저한테 네. 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경연 프로에서 제가 엄청 남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전 뒤에서 되게 느긋하게 막 이렇게 막 팔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뛰어다닌 모습을 네네. 혹시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팔랑팔랑 거린다 해서 저한테 그런 별명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어떤 백스테이지에서의 모습 이런 걸 이제 영상에서 보시고 네. 이제 다양한 별명을 다양한 네. 정말 감사하죠. 저도 몰랐던 부분을 정말 팬분들이 다들 캐치해 주시고 네. 또 별명을 지어 주시기도 하시고 저는 네. 너무 감사하죠. 학교 다니실 때는 별명 없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별명 없었는데 네. 저는 그때도 볼살이 통통해서 캐스퍼라고 그것도 다람쥐 계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람쥐와 같은 집안의 네, 사람인데 네, 네. 그 약간 꼬마 요령 캐스퍼라고 네, 해서 네, 그 볼이 네. 통통한 친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캐스퍼 얘기를 그럼 뭐 벗어나질 못하네요. 원래 빼박 다람쥐 흔히들 다 그 라인 친구들이라고 네, 하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노래를 네. 들어볼까요?
가슴 한켠 빈 곳에 들이오면 난 다시 여기 깨지 않는 꿈속처럼 여전히 그대 곁에 다시 여기 날 비추던 환하게 미소 날 감싸던 가녀린 두손 이제 너를 닿지 못한 포엠의 눈부신 밤. 네. 어리다고 하셨는데 언제 찍으신 건가? 불과 한 1, 2년 전이긴 한데 보니까 되게 감회가스럽네요. 네. 네. 우리나라예요? 네, 네. 저기 인천 쪽이었었는데 전날 굉장히 추웠어요. 아~ 거의 저희가 새벽부터 거의 24시간을 촬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뮤직비디오 찍는 게 사실은 노래를 거기서 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맞춰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저희의 그 뮤직비디오란 걸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어가지고 좀 굉장히 막 힘들기도 했는데 네. 또 재밌으면서 시간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추웠던 게 정말 인상에 많이 남아있어요. 아, 네. 의자에 앉아. 주로 앉아 계시는 저는 되게 높은 곳에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 그래요? 일어나질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한두 컷 걷기는 했는데 네. 전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의자 앉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멤버별로 하나씩의 그런 네. 오브제라고 하죠. 네. 하나씩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소파를 앉아서 그런 고민하고 아련한 느낌을 연출해 보기도 하고 아~ 또 기훈이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네.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멤버별로 붙들고 네, 계속 붙들고 맞아요 네. 계속 그리고 전화. 또 운전대를 계속 잡고 나오지도 못하고 네. 네. 유채우 씨는 그랬죠. 네 분이서 하셔서 더 재밌게 촬영하셨겠어요. 어 맞아요. 네 명이서 하면 확실히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재밌는 제일 재밌는 거 한 개. 이제는 뭐 서로 뭐 누가 먼저 촬영하자 이런 얘기 할 때도 네. 어 내가 먼저 옷 갈아입을게. 너가 먼저 옷 갈아입어. 이런 식으로 장난치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이런 연기할 때 저희들끼리 오늘 끝나고 나면 감독님한테 1등을 골라달라고 하자. 아~ 막 그런 식으로 장난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저희 시간 되게 빨리 가고 네. 잘 보내요. 네. 저거 찍은 날은 누가 1등 그러니까 하셨어요? 저 날은 저희가 심사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아~ 저랑 막내 기윤이가 네, 거의 잘했다? 우승 후보에 쟁쟁했는데 아, 네. 아쉽게도 제가 우승을 못하고 기윤이가 아~ 우승을 했던 우승하면 뭐 상이 있나요? 그 기쁨을 선물로 줬죠. 우승의 기쁨을 제가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박수를 선물로 보내기도 했고 네. 아, 네. 그 다음 뮤직비디오 꼭 봐야 되겠다. 무슨 네. 곡이었어요 그게? 그때 곡이 저희 판타지 아미고스 파라스 앰플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날 촬영했던 거를 다 네. 이제 저 했었는데 네, 우승을 할 뻔했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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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는 수염을 기르셨는데 그러면 네. 언제 수염이 없어진 게 뭐 언제세요? 5월 초 4월 말이었어요. 딱 어, 얼마 안 됐나요?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었었는데 왜 변화를 주셨어요? 어, 이게 방송 얘기 제가 5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라포엠으로 새로운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촬영한 것도 있고 네. 5월부터 나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수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유학생활 내도록 거의 있었었는데 네. 또 한 번에 보시다시피 제가 염색도 한번 해봤고 네, 네, 네. 멤버들별로 조금씩 다른 걸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라프엠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수염도 한번 밀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에 정말 고민은 거의 한 1, 2년 가까이 고민을 했지만 거의 중간부터 계속 고민했거든요. 네, 아, 수염 깎을까 말까. 1, 2년을 고민을 했지만 민 건 정말 10초도 안 걸렸다. 아, 네. 지금 마이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잠깐만 벗어서 보여주세요. 나중에 또 사진 찍으면 또 이제 네.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네. 아,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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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벗었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시 쓰시면 여기까지. 그래서 네, 네. 아 그러게 저도 최성훈 씨 하면 그 수염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뵈러 갔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네. 그런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 이제 처음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은 수염이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부터 그죠? 보셨으니까 네. 딱 수염을 밀었을 때 조금 당황하시기도 하시고 어색해하는 감정이 드시기도 하시고 처음에 수염을 기르실 때는 무슨 마음으로 기르셨어요? 처음에는 네. 약간 뭐라 그랬지?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좀 독특한 뭔가 아이템들은 다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오디션이 됐건 콩쿨이 됐건 혹시나 뭐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외국 디렉터가 있으면 네. 그 한국 친구 수염 있는 친구 혹은 한국 친구 머리 염색한 친구 라고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무언가에 계속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치면 굉장히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노력. 맞아요. 네. 제가 그렇다고 수염이 막 이렇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네. 네. 정말 관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샌가 밀면 저 스스로도 어색하겠다 싶을 만큼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네. 이번에 정말 과감하게 밀어버렸죠. 그렇구나. 처음에 본인도 이렇게 보고서 낯설게 느껴지는. 너무나 제가 최근에 그 전기 면도기를 제가 새로 구입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수염 미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트리머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씩 관리하는 네,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 전기 면도기로 해서 그 면도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편하셨겠어요, 그냥 빡빡. 근데 이제는 되게 편하게. 네. 근데 오히려 네. 수염이 있을 때는 제가 수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에요, 궁금해요. 수염이 네. 있을 때는 막 길이 조절. 아, 길이 조절.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도 이렇게 여기는 잘라야 뭐 안 지저분해 보이고. 또 여기는 잘 맞춰야 돼요. 그런 길이가 또 중요해가지고. 어렵겠다. 맞아요. 그때 항상 그래요. 수염 관리할 때 가위도 따로 쓰나요? 갑자기 궁금하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제가 수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처음에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수염을 너무 얘기를 길게 해드려서. 재밌었어요. 아, 네. 네. 처음이에요. 수염 얘기는 네. 여기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잠시 또 진지함을 좀 재밌게. 저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렇지. 저때 수염 그리고 사실 약간 회성훈 씨 하면 저는 계속 수염 있는 모습만 네, 이제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없으니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해서 새로운 네. 또 모습으로 도약? 보여드리고 네. 그렇죠. 네. 새로운 또 점프를 해보기 위해서 네. 네. 과감하게. 그러면 그 전에 뭔가 그렇게 해본 것 중에 수염하고 염색하고 또 딴 건 없으세요? 제가 염색도 그래 유럽에서 네, 제가 네. 직접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귀도 뚫었어. 아, 네. 귀도 양쪽으로 다 뚫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막 짧게 밀어보기도 하고. 네, 네. 직접 밀고요? 그거는 근데 가서.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죠. 네. 제가 기계를 사서 막 이런데 하기도 하고 친구들 도움 받기도 네. 하고. 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죠. 네. 네. 아유. 앞으로는 또 어떤 네. 시도를 보여주실지. 일단 수염을 깎았고. 네. 이게 보여. 죄송합니다. 보여드리는 면을 변화하는 거는 정말 그냥 한 순간인 것 같아요. 보여드리는 면을 변화시킨다는 건 그냥 그 한순간의 이벤트성일 것 같고 정말 재미있는 일화에 불과하고 네. 항상 음악가로서 그리고 제가 되고 싶어하는 예술가로서 정말 저를 보러 와주시는 혹은 저희 라프엠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여운이 남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라프엠 멤버들도 노래를 할 때 항상 누군가의 감정을 만지는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할 때 기분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음악을 해도 들으시는 분이 이거에 대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악을 통해서 그분의 소중했던 추억,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추억을 좀 불러일으켜서 그 공연장 안에서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저희가 제가 앞으로 음악가를 가기 위해서의 저의 생각들이거든요. 네. 네. 정말 공연장 밖에서는 공부를 하신 학생들일 수도 있고 일을 하시거나 혹은 집에 있으시거나 다른 일을 하지만 그 공연장 안에서는 음악을 듣고 모두가 하나로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음악과 그런 공연을 항상 만들고 싶고 그런 노래를 꾸준히 하고 음악을 하는 최성훈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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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노래하실 때 그 카운터 테너의 그 목소리 로만 하실 거예요, 계속? 네. 저는 카운터 테너 최성훈으로 제가 노래할 수 있는 한은 카운터 테너 최성훈으로 끝까지 살 생각이고요. 네. 카운터 테너가 아니라면 조금 다른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 건 뭐 예술 기획, 공연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네. 제가 이런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해야 되는지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제 공연을 할 때 항상 최성훈의 한 스푼이 담긴 공연을 해보는 게 또 저의 항상 계획이에요. 네. 같은 공연인데 이건 최성훈의 느낌이나 최성훈 공연 가면 약간 이렇더라. 그런 최성훈의 한 스푼에 담긴 게 저는 만들고 싶은 공연들이죠. 그럼 최성훈의 한 스푼은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만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나는 어떤 나의 그러니까 내 공연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다르다. 이거 뭐 약간 어떤 이미지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사실 이번 첫 저의 단독 콘서트도 그런 최성훈의 한 스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하루에 정말 처음 공연을 하프앤하프로 시도할 수 있었는데 이틀간 정말 다른 공연을 보여드리면서 네. 근데 이틀간 다른 공연이었는데 저는
두 개의 공연을 하나의 작품처럼 묶었거든요. 아. 그래서 첫 번째 곡의 클래식 곡의 제일 끝에 앵콜 곡은 조금 크로스오버적인 곡을 선택했고 네. 크로스오버 날의 첫 번째 곡은 클래식 곡을 선택함으로써 아. 브릿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네. 상상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거나 혹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게 저건가? 라는 들으시는 분들이 호기심을 네. 자극하고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최성훈의 한 스푼이지 않을까. 근데 네. 훗날 뭐 그럴듯한 무언가를 제가 감히 만들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담긴다면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그램 짜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벌써 기획의 일을 하고 계신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게. 네.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는 관객층은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저도 다른 공연을 보면서 약간 배워오는 것들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구나. 기대되네요. 네. 내가 공연을 만들어서 내가 프로듀싱을 해주고 싶은 다른 아티스트가 있나요, 혹시? 있죠. 물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 딱 세 분이 계시는데 네. 유채훈, 정민성, 박기훈. 아, 그건 네. 너무 당연한데. 이게 저희가 라포엔 멤버들이 네. 사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멤버들과 회의를 해야 되지만 라포엔 멤버들로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공연용 작품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최성훈이 또 그리는 네네.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종합예술 같은 막 모두가 총출동하는 공연을 해보고 싶어서 귀도 눈도 네.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네. 만들려고 하죠. 이번 공연도 보면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굉장히 여러 게스트들이 나오던데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 네. 공연에도 이제 앵콜 콘서트에도 그 첫 번째는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네, 네. 바로크 선생님들이 함께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르가니스트 최규미, 네. 피아니스트 정태야, 네. 그 다음에 리코디스트 최세나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멤버들. 네, 그러니까 딱 바로크 네. 음악회 그 편성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최성훈하고 카운터 테너 하면 바로크 음악은 항상 제가 조금씩이라고도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에 바로크 음악도 배치되어 있고 네. 피아노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멤버들과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시도 데니 함께 구시.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레퍼토리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전 연주를 하는 팀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네. 네. 또 그런 연주법도 항상 맞춰주시고 네. 선생님들 정말 너무 잘 맞춰주셔서 네. 네. 정말 편안하게 네. 공연했었어요. 원전 연주할 때는 그 이게 좀 다른가요? 그 음정 피치라고 그쵸? 하죠. 피치가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통 뭐 442, 440인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바로크 시대라도 오히려 440으로 할 때도 있고 막 425 그리고 막 더 낮게 할 때 반음씩 내릴 때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피치 음정은 롯데 콘서트홀이 또 그런 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바로크 음악은 조금 작은 살롱이나 작은 네. 공연장인데 네. 조금 큰 홀의 울림을 담기 위해서 피치는 442, 440으로 했는데 네. 그런 연주법이나 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그 시대에 악기로 해주시더라고요. 피치가 442, 440이 조금 네.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좋을 음정 것 같아요. 저희들이 헤르츠라고 그쵸, 하는 헤르츠. 그 네. 음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뭐 오케스트라나 그럴 때는 요즘에 442 기준이 되는 네. 음을 거기 맞춘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하는데 바로크 시대 때는 그때보다 조금 음정이 낮거든요. 원래는 낮는데 네. 네. 홀이 크니까 홀이 크니까 피치를 조금 더 피치는 하고 악기들이나 연주법을 그 네. 시대의 연주법을 가지고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낮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서 낮구나 하고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좀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들으면 네. 그 흔히들 말하는 노래 조성에 따라서 음악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반음이 딱 내려갔을 때 원전 연주를 들으면 느낌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연주는 저는 정말 바로크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홀이나 네, 네. 그런 높은 성당이나 혹은 그런 곳에서 네. 하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때는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네. 싶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이게 바로크 악기들은 제가 들었는데 뭐 거트현 뭐 이런 그 요즘 다 그렇게 쓰시나요? 그 양의 창자를 뭐 이렇게 맞아요. 뭐 그렇게 만든, 제가 직접 예. 선생님들 악기를 만져보진 네, 않았지만 네, 네. 그 활이나 이런 게 줄이 좀 다르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식을 최대한 구현해서 네. 네. 그때 그리고, 만들어진 그 악기로 연주하던 음악이니까 네. 그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네. 비브라토나 이런 것도 네.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식에서도 되게 그 우리가 사실 되게 많이 듣는 것들은 고전이나 낭만 시대 거를 많이 듣는데 네. 그 좀 더 이전에 바로크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현대에 와서 뭐 그런 크로스오버 뭐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그냥 시대도 아우르고 장르도 맞아요. 아우르고 그런 맞아요. 음악회가 되겠네요. 항상 네. 카운터 테너가 제가 카운터 테너로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할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장르가 결합된 게 크로스오버라고들도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저는 네. 시대가 합쳐지는 것도 크로스오버라고 생각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번 있는데 네. 정말 바르크의 음악, 바르크의 테크닉을 현대 음악에 접목하니까 네. 좀 다른 느낌이 나고 그리고 장르가 다르면서 또 크로스오버가 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정말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는 음악들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게 시대와 장르가 정말 제한적이지 않구나. 네, 그러면 정말 시대에 맞아가는 혹은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네. 음악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클래식 아티스트 중에서는 나 같이 꼭 연주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실 처음에 네. 클래식을 했을 때 네. 그 저는 지금 이제 같은 회사 선배님이고 선생님이시지만 저는 임선혜 선생님 임선혜 선생님 네. 음악을 항상 많이 바로 그 음악에서 많이 하니까 네, 많이 하셨죠. 네. 임선혜 선생님 음악을 항상 많이 듣고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정말 감사한 기회로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를 한번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같이 네.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유럽에서 다양한 정말 활동을 네. 하고 계시면서 네. 바르크 음악, 카운터 테너들 알고 있는 얘기들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도 네, 하고 네. 이러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주를 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닿았고 네. 선생님이 이제 뭐 같은 회사, 매니지먼트가 같으니까 네, 선생님이 흔쾌히 응해 주신다면 네, 네. 정말 이제는 정말 선배님이자 누나 동생으로 편하게 지내거든요. 네, 네. 네. 흔쾌히 응해 주시면 누나랑 또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짜 하고 좋겠다. 멋지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기악가랑도 정말 많이 연주를 해보고 네, 싶어요. 네. 그런 막 피아니스트분, 첼리스트분, 네. 바이올리니스트 다양한 그런 기악하시는 분들과 작업을 해서 또 새로운 음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엄청 뭐 클래식이든 뭐든 네. 많은 무대를 서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뭐였을까요? 사실 저는 그 이 두 가지가 항상 저한테는 베스트 항상 그 감정이 오롯이 느껴지는 무대인데 네, 네. 라포엠의 결승 무대 공연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 무대는 저의 첫 단독 콘서트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이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라포엠을 만난 이 상황이 제가 어제도 사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네, 얘기를 네, 나눴었는데 네. 멤버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제 인생에선 정말 바꿔놓을 수 없고 다시 돌아가도 난 또 할 거고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간이었고 하나의 추억이었다. 네. 그 장소에서 그걸 경험했다는 것도 나에게는 정말 엄청난 보물 같은 일인데 거기서 앞으로 함께할 멤버들을 만났고 좋은 결과까지 가져왔고 네, 네. 그날이 정말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그날의 그 떨림과 긴장이 아직까지도 네. 생생하고요. 시간이 네. 지났음에도 네. 그리고 최성원으로서 갖는 첫 단독 콘서트 날은 이틀간 거의 진짜 거의 그주 전주간은 거의 매일매일 합주를 했어요. 첫째 날은 바로크 합주를 하고 다음 네, 날은 네. 밴드 합주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목의 컨디션이 항상 계속 예민하고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더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져 있던 네네.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쵸. 하루하루 정말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많이 휩싸였었는데 단콘 무대 위에서 정말 모든 걸 쏟아내고 나니까 네.
그 여운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날의 감정은 네. 앞으로도 사실 평생 잊지 못하지 않을까. 네. 네. 최성훈의 항상 남는 두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 콘서트 하셨을 때는 이제 관객들이 앞에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게 맞아요. 네. 그 전에도 공연장에 앉아 계시면 그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리두기를 네. 하니까 많이 와주셨음에도 조금 빈자리들이 네. 보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결승에서 했던 무대 때는 관객분들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기도 했고 근데 첫 단독 콘서트 때는 정말 꽉 채워서 꽉 채워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약간 그 밀려오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고함도 막 환호도 못하시지만 그 눈에서의 열기가 네, 네. 저한테 쏟아지니까 네. 그래 내가 이거에 이런 느낌에 의지하고 가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관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감정이 또 네. 그리고 함께 막 환호해 주시면 더 에너지가 그쵸, 나기도 네. 하고 네. 서로 이렇게 흔히들 약간 티키타카라고 하죠. 네, 그런 네. 게 조금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앙콜 공연이 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그 최성훈 씨 나오실 때 최성훈 씨 단독 콘서트에서 했던 좀 그런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공개 전이라서 네. 아직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네. 네. 근데 좀만 기다리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이번에는 여태 라프엠 노래 두 개 들었으니까 네. 고영렬 씨랑 사회참이 부르신 거 맞아요. 네. 라비단스고 이제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렬 네. 씨랑 함께 제가 그 미니 콘서트에 초대를 돼가지고 초대해 네.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불렀던 곡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그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들어보시죠. 네. 가려난 인생아 나를 갈위해
잘 살고 못되고 잘나의 고영렬 씨와 함께한 사회 찬미. 네. 아, 진짜 여기가 그냥 가슴이 아린. 아. 네. 네. 저 노래를 그 전에도 불러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네, 저는 네. 처음 불러봤고. 그리고 영렬이랑 음악 작업을 하면 네. 되게 많이 배워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 저와 다른 분야에 그렇죠. 네. 있는 친구로서 같이 하면 그런 막 배울 요소들이 네. 굉장히 많고 또 음악 얘기를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같이 프로그램 했을 때도 영렬이도 국악인으로서 혼자 이제 맞아요. 거기서 네. 막 해야 되는 네. 고민이 네. 있었고 이래서 네. 저랑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서로 의지하면서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영렬이랑 그러니까 팬텀싱어에서 진짜 뭐 같은 팀이 결국 되진 않았지만 정말 인생의 친구, 음악의 친구를 많이 만나셨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 팀의 멤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함께 막 라운드 거쳐갔던 그쵸. 친구들 네, 그리고 네. 정말 팀이 됐던 다른 팀이 됐던 친구들이랑 서로 안부 연락 많이 하고 네. 공연 같은 거 있으면 보러 가고 그쵸. 서로 근황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거의 또 작업을 네. 같이 할 수도 있고 진짜로 네. 이제는 그냥 약간 그 시기에 동기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막 서로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음악 세계도 또 넓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참 남의 프로그램이지만 마지막까지 얘기할 끝까지.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 재밌네요. 네. 자 오늘 뭐 카운터 테너 최성훈 씨 모시고 뭐 라프엠 얘기부터 네. 또 이제 단독 콘서트 네. 또 조금 있을 그 앙콜 콘서트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너무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서 즐거웠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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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은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처음에 제가 공연장에 딱 들어가서 무대에 딱 나왔을 때 떨리잖아요. 엄청 네. 떨리는데 무대에 딱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모두가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에 아 오늘도 내가 열심히 노래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 이분들은 정말 그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와주신 거고 그리고 또 공연 티켓값을 지불하고 오신 거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오신 거잖아요. 그런 정말 시간 내주시고 와주시는 그거에 정말 저희는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같은 노래 같은 공연이라도 항상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고 네. 그 시간에 보답하고 싶어서 저는 네.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요. 네. 끝까지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최성호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